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BGM 생성 AI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작권 없는 마음에 드는 BGM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믹스 오디오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구글에 믹스 오디오를 치시고요. 처음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게 믹스 오디오 메인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구글이나 카카오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라는 건데요. 이 믹스 오디오는 생성한 모든 음원을 수익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저작권 구조는 생성된 모든 음원은 믹스 오디오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 수익화에 사용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베타 기간인데요. 베타 기간에 생성된 모든 음원은 베타 기간이 끝나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생성하는 음원들은 전부 평생 저작권 없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다른 무료 AI 툴들과 같이 무료와 부분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한 달에 다운로드 5번입니다. 너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대신 생성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돌려서 마음에 드는 거 한 달에 5번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퀄리티겠죠? 과연 이 AI 툴을 이용해서 생성한 음원이 영상에 써먹을 수 있는 음원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카테고리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GM 생성입니다. 선택하시면 BGM을 생성하는 방식이 프롬프트, 이미지, 레퍼런스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개 또는 다수를 동시에 입력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만 써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영어하고 한국어 전부 입력이 가능하고요. 비 오는 날에 감성 충만하게 듣기 좋은 노래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를 클릭.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컨셉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른 느낌 4가지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생성된 음원 밑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좋아요, 편집하기, 유사곡 생성, 다운로드 라고 써 있습니다. 음악은 마음에 드는데 악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편집 들어가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만 넣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산토리니 이미지를 넣었고요. 생성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산토리니의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프롬프트까지 같이 써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음악에는 PI라고 표시가 됩니다. 프롬프트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그 밑에 세부 컨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테마는 여행, 장르는 어쿠스틱, 무드는 신나는, 길이는 최대 5분으로 세팅하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컨셉 프롬프트 이미지의 약자인 CPI가 표시됩니다. 생성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노멀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있는 오디오에 레퍼런스 음악을 넣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였던 카레 소리의 인트로 음악을 넣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마음에 듭니다. 믹스 오디오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두 번째 음악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 음악은 상업 영상에 써도 될 것 같은 정도로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음악이 정말 저작권이 없는지 테스트 해봐야겠죠? 프리미어 프로에서 검은 화면을 놓고 첫 번째 음악을 넣은 다음에 MP4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넣어서 진짜 저작권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저작권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능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BGM만 필요한 경우는 믹스 오디오에서 레퍼런스 음악을 이용해서 생성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리믹스입니다. 이 기능은 아티스트를 고르시고 원하는 프롬프트나 이미지, 오디오를 넣고 리믹스하는 기능입니다.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재미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I 라디오입니다. 이 라디오도 프롬프트와 이미지, 오디오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만 넣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해 보시면 이렇듯이 다운로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24시간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기능이 있는 믹스 오디오였고요. 믹스 오디오 총평을 하자면 리믹스랑 라디오 기능은 아직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BGM 같은 경우 레퍼런스 음악을 넣고 생성하시면 상당히 쓸만한 BGM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음에 드는 BGM이 생길 때마다 믹스 오디오에서 그 음악을 레퍼런스로 넣고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무제한 돌리시고 한 달에 5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성한 건 평생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5개씩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믹스 오디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